해야 될 거? 네. 두 단추 잡으세요. 자, 이제부터는 대가리가 왜 이제 대가리냐? 마누라 열심히 돈 벌었는데. 아이고, 나 진짜. 야, 이렇게 생긴 얼굴을 다섯 글자로 천연 기념물이라고 그래. 어쩜 이렇게 개박끝까지 생겼는지. 아이, 난 너 얼굴만 보면은 이놈한테 속다가 죽게 생겼다 아주 그냥. 슬기는 하나 이 새끼야. 꼬라지 못 봤다 내가. 아이고 진짜. 야야야. 예예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소리도 잘 난다 봐라. 또 지랄한다. 이런 거 봤냐? 못 봤다. 형 불안하면 소리 나요? 저거에 말 시키지 마라. 소리 안 나지? 소리 안 나면 저도 아니네. 저도 아니다. 자, 사랑은요 플러스 새우부터 쭉 이어서 네. 다 아시는 노래예요. 한번 신나게. 신나게. 이 즐거운 일요일 밤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마무리 짓도록. 우리 오락사님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해바라기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오락사님은 머리털이 저 상태에서 자라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전환되다. 어슨 여슬 몇같이 먹고 앉았냐. 자, 갑시다. 차렷. 경례. 경례. 기다리며 이
여기 같은 우리 사장님들이나 이런 회장님들 이런 분들 만났으면 호강하고 잘 살 건데 하필이면 여기는 거지 신랑 만나갖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네요. 아유 우리 삼신이한테 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보 내가 한번 잘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임마. 진짜 정말로 잘해야 된다. 우리 확 그냥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아이고 때리지는 못하고 내 이 주먹이 운다 우라고. 왜? 손
이주거리 초상 같냐 주먹이 울게. 왜 이 이주거리도 있어? 이걸 확 오늘 죽여버릴까 보다 있어. 그래. 여자는 뛰어주면 안 될 것 같은가. 죽여라 죽여. 죽기는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관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네가 나하고 지금 말싸움 해보자는 거냐?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인데 말싸움에서 질 것 같냐? 좋아. 관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화장터 갈 때는 네가 먼저 가. 같이 가겠다 계속 보니까. 가만히 있어. 대가리가 안 돌아가네. 그럼 좋아. 화장터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불에는 네가 먼저 홀라당 타버려라 이 새끼야. 삼촌이가 잘해서 우리 여자들만 봐서. 와. 아우 이제 나온다. 오빠 사랑해. 참말로. 오늘 여기 삽교 관광단지에는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 아이고 기분 어쩌네 어쩌네. 아이 우리 누나들은 같은 여자라고 박수 치는 건 내가 이해합니다. 여자가 여자 편을 들어. 근데 도중에 앉아 계신 우리 마스크 쓴 형님은 왜 박수 치고 지랄이든? 네! 근데 형님한테 박수 치는 저 오빠가 뭔 죄가 있거든? 남자가 남자 편 들어야지.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이려고. 오빠 아니 이쁜게 얼어 죽었네. 이쁜게 얼어 죽었네. 옛말이 틀린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저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못된 옆에 내가 서방이 탁 눈깔 빠지고 뒤져불면은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시댁 식구 몰래 화장실 가서 문고리 걸어 잠그고서 웃고 노래한다 그러잖아. 이 옆에 내가 분명히 나 죽으면은 그럴 옆에 내가 이 옆에 내가 아니 등신아 왜? 요새는 서방이 뒤져본다고 화장실까지 가서 안 오셔. 그러면 요새는 서방이 확 뒤져보잖아요? 그럼 예쁜 애들이 싱크대 앞으로 설거지를 하러 가가지고 여러분 쳐다보면서 여러분 전세로 넣을 거나 월세로 넣을 거나 시작한다. 오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니 그 밑에 달린 게 뭔데 그걸 전세로 넣고 월세로 넣냐? 냄비잖아 이 새끼. 아니 그러면 너는 나 눈깔 빠지면은 그 잘라 빠진 걸 천세로 놀래요 월세로 놀래요? 어하! 에헤 사람을 뭘로 먹어. 그럼 나는 둘 다 안 놔. 그럼 조강지체가 그러면 못 쓰지. 나는 일수로 찍을 거야 이 새끼. 나랑 일수 찍을 사람! 개콘 아무도 없네. 야! 그리고 저쪽 형님은 형수님이 계신데 거기다 대고 껄떡대면 어떻게 해야 이 옆에 내야? 야 등진아 내가 오빠한테 껄떡대면 나는 그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가서 언니 한번 줘야 그래야 집구석이 편안해져. 아이고 이게 내 마음이다. 고맙다 여보 도와줘서. 야 예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각설이들이 잔치집 가서 신명나게 놀아주면 그 집안에 근심극장 우한 관제팔라 매군이 사라진다고 했잖아. 어. 그래서 이왕 기사 니랑 나랑 같이 바이크 잡고 또 이렇게 또 듀엣곡을 불러주니까 7080 할까? 그거 말고 아니라는 거 아니라 때리는 줄 알고 그거 좀 하다 지금. 야 이게 팬데야 사람이 배워야 되니까 평소에 진짜. 야 너 혼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뭐라 그래? 어? 솔로! 그렇지 솔로. 이거 그건 안 해. 그러면 너랑 나랑 두 명이 사면 뭐라 그러냐? 알아. 뭔데? 뚜엣. 뚜엣? 아이 진짜 야 참 몰라. 아유 진짜 내가 과소평가했네. 그러면 세 명이 하면 모르냐? 응. 그 사전 뒤져봐. 트리오 이렇게 트리오? 오. 그럼 네 명이 하면? 네 명? 응. 하이타이. 그럼 다섯 명은? 퐁퐁. 에휴 이거 잘나가네 내가 진짜. 아이고 자 인사 한번 정중히 드리고 우리 저 단장님 어디 가셨어? 우리 끝나는 끝이죠? 디 엔드죠? 아, 실망 해도 될까요? 플레이 노 플레이 깨꼬다 플레이 노 플레이 이게 뭐냐면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차렷 불알 잡고 여자는 좀 척바 쳐! 겸해 사실 아니야 얼추! 자 놀아보세요! 여자는 굿! 컴온!
신나게 가! 흔들흔들 흔들흔들 엉덩이
남지만 너무 가까웠었지 잘 들어있었지 한동안 못 만났지 서먹서먹 안웃었지 옥시만의 평가수가 너무 가까웠었지 잘 들어있었지 하늘의 창을 열고 달리에게 고백했지 내 편의 사랑이 달리에게 고백했지 속터치 뿌리를 달리에게 내뱉겠지 속터치 뿌리를 달리에게 내뱉겠지 원합장님 조심히 가세요 전부 다 배우신 분들이네. 그럼 문화 수준도 높고 학식도 높으시고 박수는 그런.